Times. 대신 P베이스 또 갖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승채 씨가 지금 뭐 4시만 넘으면 신나하고 있죠. 네, 지난 시간에 PB57 같은 경우에 승채 씨가 그 전 시간에 썼던 JB63보다 점수를 더 잘 주셨어요. 84에서 85로. 저희가 같은 날에 재즈와 프리시전을 했을 때 프리시전이 점수를 더 잘 받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네, 이번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여세를 몰아 또 프리시전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리시전 PB63인데요. 저희가 PB57은 지난 시간 것까지 매년 하나씩 갖고 이제 세 대째였는데 PB63은 저희가 따로 안 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PJ가 같이 들어가 있는 PB63 PJ 미디엄 에이지드 모델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9.5 9.5 승재 씨는 그때 한 줄평 센형 착한 동생이 공존하는 베이스. 네, 저는 범용성 평정 PJ 이렇게 드렸어요. 이게 지금까지 63이 따로 있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PJ 모델에 달려 나왔을 때 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그렇죠. 프리시전을 따로 떨어뜨려 놔도 아주 좋지 않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왠지 날이 프리시전이 좀 강세인 날이야. 그렇죠. 느낌이 살짝 저도 그랬는데 네, 프리시전이 지금 삐를 받았어요. 지난 시간에 57부터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361만원 이게 지금 그때 PB63 PJ 같은 건 PJ이기도 했지만 하드케이스도 있었고 해서 가격이 396만원이었거든요 얘는 361만원 왜 싸다? 하드케이스가 없다. 지난 시간에도 하드케이스 때문에 19만원이 빠졌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61만원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하드케이스는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드케이스를 사거나 아니면 뭐 이동하기 편한 그런 폰 케이스를 사시거나 이거 뭐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는 걸로 하고 네. 일단은 소프트 케이스밖에 없어요. 네. 소프트 케이스에다 들고 다닐 기타는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그렇죠. 네. 저건 그냥 뭐 딱히 크게 의미 없고 자 그렇습니다. 361만원의 가격 Made in USA 전장 116.5cm 무게는 3.56kg 두께는 43+1mm 12프렛 뒷둘레 81mm입니다 바디는 애쉬고요 넥은 메이플 C쉐입 넥에 곧도 빈티지 헤드머신 너트는 터스크 너트 너트 너비는 41.3mm 지판은 로즈우드의 지판경률 반지름이 254mm입니다 스케일 길이 864고요 프렛은 20프렛까지 있어요. 6105 프렛 롤라 픽어 프리시전 하나 장착이 되어 있죠. 원볼륨 원톤에 빈티지 브라스 세들 들어가 있습니다. 올림픽 화이트 색상의 소프트 케이스 제공되는 모델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처음 들어보는 PB63입니다. 네, 톤 타 올리고 들어보겠습니다. 내리고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확 딥한 레이어가 느껴지는 입체적인 사운드가 들리네요. 톤은 하나뿐이지만 픽업은 하나뿐이지만 네. 좋은데? 확실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57과 63의 차이라면 63이 좀 더 레이어가 깊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은 좀 확실히 드네요. 네. 슬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드라이브가 아주 멋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다 해봤고요.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스윙부터 가봅니다. 발라드 갑니다. 아우 좋네요. 63 매력적이네요. 아 이거 어떻게 또 좋아요? 자 이렇게 또 아니, 오늘은 이게... 프리시전의 강세가 좀 보입니다. 이거 인터넷상 두 개 띄워놓고 전 거랑 이거랑 딱 비교해보면 둘 다 매력이 아마 좀 들리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어쨌든 프리시전의 그 오늘 그 안정감 그리고 그 레이어 이런 두툼한 깊이감 이런 것들에 대한 매력을 좀 잘 느낄 수 있었던 리뷰였고요. 다 좋아서 어떡하지 이거. 이거 뭐 그리고 진짜... 이제 그 두 개의 차이 뭐 57하고 63의 차이에서 이제 메이플이냐 로즈우드냐 이런 데서 오는 그쵸, 그 약간의 색깔이 아마... 차이가 네.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63이 조금 더 다채롭다라는 느낌. 다채로운데 어차피 픽업 자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뭔가 막 범용성이 확 늘어났다기보다 사운드 하나의 깊이감이 조금 더 깊어졌다. 네. 약간 입체적으로 늘어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 63 같이 보셨고요.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 평은 낄낄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주는 베이스. 아, 낄낄빠빠.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안정감 이렇게 드렸었는데 안정감을 도와주는 깊이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승채치 사운드 35,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8 해서 총점 84. 이게 지난 시간에 57에 비해서 하나 내려간 건데 가성비에서 하나 내려갔어요. 이게 좀 가격이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83점. 저는 지난 시간에 57에 비해서 4점이나 올라왔습니다. 사운드도 올라오고 편의성도 올라오고 디자인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84, 83으로 평균 점수는 83.5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얘가 복병이었네요. 강력했습니다. 자 지금 PB 57 같은 경우에 둘의 의견이 좀 많이 갈렸었거든요. 85, 79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84, 83으로 승채씨는 오히려 비슷한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훅 올라오면서 평균 점수가 1.5나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로즈우드의 매력이 아주... 확 느껴져가지고 네, 63은 좀 좋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넷이 3개를 했는데 3개를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거는 오늘의 PB63이 83.5 그 다음이 82 동점입니다. JB63과 PB57 동점. 어쨌든 넷이는 뭐 80점대 초중반에 무조건 들어가는 그런 퀄리티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 자 오늘도 이렇게 진짜. 프리시전의 매력을 또 한껏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베이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내쉬가 스쿼드 베이스에서는 1, 2등을 하고 있고 기탑 전체에서도 탑10에 두 개나 들어있습니다. 내쉬가 대단한 거죠. 자, 앞으로도 내쉬에서 계속해서 좋은 베이스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내쉬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멋진 팬더가 기다리고 있으니 또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